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FOP가 요 작동하는 데 필요한 힘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찰 계수를 주고 FOP를 0으로 놓고 그때 세타 값을 구하면 그 세타 값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요걸 좀알 필요가 있죠. 사실은 무슨 의미냐 하면 결국은 이제 FOP가 0이니까 바로 이 F의 방향하고 여기서 이 빨간 화살표 방향하고가 일직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일직선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죠. 예를 들어서 마찰 계수가 0.4다. 0.4면 이제 탄젠트 파이가 0.4고 0.4면은 마찰각이 21.8도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0.4를 이쪽으로 보내고 서로 바꾸지요. 그러면 0.4 x분의 1이 탄젠트 세타 플러스 파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버스 탄젠트를 해주고 마이너스 이 값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46.4도가 나왔는데 그럼 이 46.4도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세타가 마찰 계수가 0.4일 때 46.4도보다 커지면은 얘는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죠.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찰 계수를 우리가 0.4까지 관리할 수 있을 때 최대 요 세타 값이 여기서 나온 46.4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각도는 우리가 마찰 계수를 만약에 0.3까지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0.3에 탄젠트 마이너스 1 알아놓고 이제 0.3 마찬가지 x분의 1 해주고 다시 아크 탄젠트 해주고 마이너스 바로 이 값을 여기서 빼주면 자 0.3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요 세타가 이 세타 값이 56.6도까지 작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마찰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힘이 아니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 마찰력은 바로 관리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마찰력은 우리가 그 어떤 일정한 값, 예를 들어서 뭐 마찰 계수 무조건 0.4, 그래서 0.4로 마찰력이 계속 맞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마찰력은 관리하는 힘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죠. 그 주기적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엔진에서 마찰력을 관리하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은 정확하게 어떤 값 이렇게 특정 짓지 못하고 항상 얼마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이해를 못하면 그 마찰력이 관계되는 그런 시스템 할 때마다 이제 계속 골치가 아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은 관리하는 힘이고 얼마 이하로 관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마찰력이 강도나 작동에 유리한 경우가 생기죠. 유리한 경우는 마찰력을 고려하지 이제 말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한다.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마찰력은 관리하는 힘이고 그 관리라는 거는 얼마 이하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찰력이 강도나 작동에 유리한 경우에는 마찰력을 오히려 고려하지 말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될수 있을 테니까 한번 간단하게 뭘 보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그 방금 전에 그런 경사핀 같은 경우 경사핀 직경이 뭐 20이고 길이가 뭐 114.92였던 것 같은데 각도가 10도 홀 직경 작동각이 마이너스 19도, 상면각이 0도. 그다음에 슬라이드 하중이 예를 들어서 뭐 35km 정도 된다. 그랬을 때 이때 이제 접촉 마찰 계수가 0.4다. 자, 이렇게 해놓고. 간단하게 1번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계산이 끝났으니까 한번 보죠. 이쪽에 가서 떴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1.08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 변이가 0.108이 나온 거죠? 여기 이제 요렇게 휜 변이가 0.108이 나왔다는 얘긴데 지금 마찰 계수가 0.4일 때지요. 0.4일 때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마찰 계수가 0.4가 아니고 0이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죠. 해석이 다 돌았고, 다시 이제 보면 자, 요번에는 마찰 계수가 없는데 얘가 변형이 더 많이 됐죠? 0.125mm가 변형이 된 거죠?
여기 이렇게 한번 보면 변형량이 마찰 개수가 그 접촉 마찰 개수가 0으로 났을 때가 0.4로 났을 때보다 더그 변형이 많으니까 강도상으로 마찰 개수가 그큰게 오히려 유리해졌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요 마찰 개수가 0으로 놓고 계산해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마찰 개수는 특정 짓는 그런 값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마찰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찰력이 강도나 작동에 유리한 경우는 마찰력을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마찰력은 이제 우리가 고려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거는 추후에 또그 틈틈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기로 하고 마찰력은 여기까지 해서 끝을 내죠.